이거는 약간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물이에요. 이 시대가 허락한 마약이라고 하나? 감성 있는 운동 보조기구? 이것만 바른 건데 지금 되게 뽀해 보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찐템 소개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언니 따라 샀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이런 펑순이 펑돌이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데일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매일매일 쓰는 제품들만 오늘 준비했어요. 제가 또 소비의 여왕답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서 많이 바꿔 써봤겠어요. 앨리스 펑크한테 딱 정착한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 추려서 매일매일 잘 썼던 것들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일리 찐템 보러 갈까요? 띠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저희 데일리 찐템은요 코스알엑스의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인데요. 제가 스타일리스트잖아요. 많은 그 여배우들의 스타일링을 맡고 있는데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항상 이 패드로 이렇게 스킨을 정돈해주고 아니면 수정 메이크업 할 때도 이걸 했었어요. 이게 뭐지란 생각을 했는데 광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고 제가 쉽게 펑순이 펑돌이들한테 추천을 했다가 이게 또 안 맞는 분들도 많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써보겠다고 해가지고 1년 정도를 써봤어요. 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이것만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제가 느낀 점만 얘기해드릴게요. 되게 순해요. 저는 트러블 되게 잘 일어나고 각질이 미쳤어요. 또 메이크업을 하면 금방 지워지는데 건조해. 이게 진짜 막 총투정 난국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귀찮아서 딱 스킨 패드에다가 적셔서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이 스킨 패드가 저의 그 짝꿍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코스알엑스 패드 써보고 정말 좋았던건요. 일단 각질이 자극 없이 제거가 돼요. 얘가 써보니까 순해가지고 이 각질이 제거 될까? 했는데 여기 바하성분 토너가 적셔져 있어가지고 각질, 뭐 피지, 노폐물, 피부결 이렇게 하고 한 번에 다 되더라고요. 이쪽 면은 엠보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 뒷면이 이렇게 그냥 되어 있고 그래서 피지 많고 각질 많은데 엠보로 싹싹싹 해준 다음에 뒷면으로 한번 싹싹 전체 정돈해주면은 피부결 완전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여드름성 피부 적합 시험까지 완료했다고 하니까 막 자극적이고 예민한 피부들, 민감성 그런 분들한테 쓰면은 너무 좋은 패드예요. 이게 저는요 세수하고 나서 스킨처럼 이렇게 패드로 쓰기도 하고 클렌징 마무리용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약간 요거 하나로 저는 거의 모든 걸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제가 써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약간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집에 들어와서 샤워 안 하고 자는 날 많잖아요. 다들 하나 자기 전에? 그럴 때 이렇게 패드로 가슴 쪽 한번 닦아보잖아요. 엄청 꼬질꼬질하고요. 샤워를 했다 하더라도 내 몸에도 노폐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고민이 있는 부위에 해도 정말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연예인분들이 노출이 있는 옷이나 드레스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입으시잖아요. 실제로 이 패드를 등드름, 가드름 관리용으로 자주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좋은 게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죠? 이만한 스킨 따로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샘플 받은 그런 스킨도 가져가서 괜히 또 안 맞아서 뒤집어지면 어떡해. 그럴 때 이거를 휴대용 케이스에 몇 장 따로 떼서 가져가면요. 이거 딱 쓰고 버리면 되니까 좀 휴대하기도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9월 동안에는 1+1이래요 이 대용량이. 그냥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얻는 건데 안 살 이유가 없죠? 저도 완전 쟁일 거예요. 이거 민감성, 피지, 각질, 여드름 고민 있는 우리 펑순이 펑들들한테 깨끗한 피부로 거듭나라고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달바 스킨핏 그라인딩 세럼 커버 팩트예요. 제가 이 제품의 광고를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 한 6, 7개월 전인가? 이 담당자분께서 앨리스 펑크 팬이라고 아무 노출 의무 없이 그냥 써보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또 받는 건 야무지게 잘 써보거든요. 냠냠첩첩 써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분한테 담당자분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더니 또 보내주셨어요. 저 잘 쓸게요 해가지고 정말 몇 통째 쓰고 있는 건데 앨리스 펑크가 정말 찐으로 진심으로 담아서 좋다고 해주셨고 계속 너무너무 잘 쓰고 계시니까 이거 광고를 해보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저야 땡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품을 광고하게 됐는데요. 이게 정말 요물이에요. 열어보시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찹찹쩝쩝 쿠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갈아 쓰는 팩트예요. 갈면 이렇게 제품이 갈려 나와요. 그거를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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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파운데이션은 여러분들 메이크업할 때 필요한 양만큼 갈았으니까 위생적이고 에센스 성분이 마를 일이 없으니까 항상 새 것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일단 제가 강추하는 이유가 제가 잘 보시는 분들 모공 부자예요. 요거 싹싹싹싹 한 세 번 해주면은 모공 다 가려지고요. 커버, 홍조 이런 거 커버가 너무 잘 돼요. 저 지금 딱 요거만 바른 건데 지금 되게 뽀해 보이죠? 저도 광고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막 찾아보니까 현직 메이크업 아티스트 서베이 결과 모공, 잡티커버, 광채 피부 표현 만족도까지 모두 98.7%를 받았다고 해요. 여기 이렇게 핑크 베이스 위에 커버 베이스 이렇게 나와요. 정말 자세히 보시면 물방울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달바 그 제일 잘 팔리는 그 스테디 세럼 미스트 세럼이랑 동일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쿠션만 발라도 그 세럼을 바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피부 표현이 완전 환상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 피부 밀착력이 좋아지려면 블렌딩을 이렇게 많이 잘 해주는 게 좋대요. 여기 블렌딩하고 쫙 피부에 그냥 쭉쭉쭉 바르면 되고요. 여기다가 저는 가을 돼가지고 찬바람 부니까 입 주변이나 이런 데 건조한 부분 때문에 세럼 한 방울 딱 넣어가지고 세럼이랑 같이 블렌딩을 해줘요. 그리고 바르면 진짜 피부 표현이 광채 뿜뿜하고 고급진 광 이렇게 딱 나요. 그리고 얘가 저 같은 똥수한테 정말 좋은 게 매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밤 타입이라서 쓱쓱쓱 블렌딩한 다음에 쓱 대충 막 펴발라요. 그 다음에 두드리면요. 피부 메이크업 1분 컷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얼굴에 정말 간단해요. 쓱쓱쓱쓱쓱 저처럼 대충 막 바르고 그냥 쿠션으로 짜자자자자자 피부에 좀 스며들어라 잘 먹어라 하는 느낌 정도로만 더 짜지 말고 있는 그 쿠션 퍼프에 있는 걸로 딱 이렇게 그러면은 피부 메이크업 1분 만에 다 된 거예요. 완벽하게 광 봐 미쳤죠? 쫀쫀 쫀쫀 저 여기 지금 반 지운 거거든요? 여기는 빨갛고 울긋불긋하고 여기는 반은 싹 아까 발랐던 부분 미쳤네. 나 너무 부끄럽다. 바른 쪽 안 바른 쪽. 그리고 얘 블렌딩 한 거를 물티슈나 티슈로 이렇게 딱 닦아주면은 착 깔끔하게 되니까 깨끗하고 매일매일 새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펙트만 바르면 피부가 갔다 왔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찐 진심을 담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까다로운 이탈리아 비건 인증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니까 뭐 더 말해 뭐예요? 엘스픽 믿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나 이거 20통 썼나? 5년 넘게 썼어. 여기 아토팜 마일드 샴푼데요. 애기들도 쓰는 샴푸래요. 제가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항상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이 다 두피에서 내려오는 거래요. 제가 피부과 갔더니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샴푸에 그런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은 걸 쓰면은 이 두피를 타고 피부로 내려와서 얼굴이 뒤집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원장님께서 샴푸를 바꿔봐라 해가지고 샴푸를 그때부터 요걸 썼어요. 그게 한 벌써 5-6년? 아토팜 마일드 샴푸인데요. 화해 어플 보시면 알겠지만 유해한 성분이 0이에요. 아기들도 써도 될 만큼 되게 순한 샴푼데요. 요걸 쓰고 나서부터 그때 알러지같이 생겼던 잡티들이 다 없어졌어요. 거품도 잘 나고 까마도 시원해. 대신 단점이 머릿결이 찰랑찰랑하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저는 트리트먼트나 그런 것들을 밑에만 해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 아트팜의 마일드 샴푸 이유 없이 피부가 뒤집힌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샴푸를 요 약산성 샴푸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제가 10통 넘게 쓰고 있습니다. 어반트라이브 하이드레이트 리브 인 폼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저 샴푸를 또 마일드 샴푸를 쓰니까 뻑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트리트먼트나 그런 에센스 같은 거를 많이 발랐는데 잘못 바르면은 머리가 무겁고 끈적끈적하고 막 되게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머리하러 갔을 때 저희 샵에 원장님한테 무겁지 않고 안 처지고 끈적끈적거리지 않지만 그치만 저 같은 개털한테도 좋은 그런 세럼이나 그런 거 없어? 하니까 이걸 써보라고 권해줘서 쓴 게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꾸덕꾸덕한 그런 세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무스 형식으로 돼요. 이 무스를 머리 끝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머리가 젖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랐는데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은 진짜 흡수가 잘 되고 되게 촉촉해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끈적끈적한 거 머리 무거워지는 거 그런 거 싫어하는데 바로 흡수되죠. 머리에 수분을 주는 느낌이야. 이거는 약간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추천해드릴 제품은요 요거예요. 제가 쓰던 거 갖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새 제품 제가 집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걸 보여드리면은 페이스 타월이거든요. 얼마 전까지 안 썼어요. 뭐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제가 인스타로 보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 분이 페이스 타월을 뭐 쓰는 거를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고서 사용해본 건데요. 이 시대가 허락한 마약이라고 하나? 이거 한번 쓰잖아요. 그러면 수건이 얼굴에 되는 거 너무 찝찝하고 너무 불쾌하고 그래요. 이걸로 전 어떻게 쓰냐면 한 장을 딱 꺼내요. 그럼 세수를 하고 다 하잖아요. 이걸로 얼굴을 이 한 장으로 다 끝나요. 내 얼굴만큼은 전 무조건 이걸로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빤 수건이어도 먼지, 뭐 세균 이런 게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그걸 보고 나서부터 이러니 피부가 뒤집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안 쓰면은 막 안 되겠더라고요.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나? 이거 하나에 만 원이었나? 막 그랬는데 100개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하루에 두 장 쓰니까 50일 쓰는 거예요. 만 원의 행복이 말도 못하고요. 먼지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페이셜 티슈로 지키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주변에 확진자와 접촉한 분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처음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한번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온도계를 샀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혼자 샀어요. 쿠팡으로 검색해서 찾아보고 샀는데 이거를 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뭐 제가 왜 이걸 골랐냐? 일단 디자인이 세련이잖아요. 세련이 이렇게 딱 무광 그 스틸에 약간 그레이 컬러 블랙 약간 세련이어가지고 이 정도면 집에 들만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샀고요. 다 제가 엄청 꼼꼼하게 뭐 제조국까지 다 봤거든요. 얘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것만으로도 좀 믿음이 가가지고 샀고요. 일단 뭐 디자인이 예쁘잖아. 그리고 쉬워요. 이마에 총을 딱 쏘면 36.6도 이렇게 딱 나오고요. 가게 같은 데도 예쁜 거 둬야 되는 그런 데들 요 채운 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뻐요.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뷰티 제품들이 많네? 짜잔! 국민템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유명한 제품 마몽드 팡팡 헤어 섀도우. 우리끼리는 헤어 팡팡이라고 부르죠. 열어서 얘 뚜껑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마 같은 데나 아니면 이마 이렇게 빈데 쳐주면 자연스럽게 메꿔지는 요 헤어 팡팡인데요. 제가 숱이 많아 보이지만 숱이 진짜 없어요. 저랑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좀 단짝. 근데 제가 왜 마몽드 추천하냐? 다른 것들은 묻어남 너무 심하고 가루 날림 심하고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발랐는데 자꾸 안 묻어나와 막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더 좋은 걸 찾아 써봤겠습니까? 10개 넘는 제품들 써보면서 제일 좋은 게 이거더라고요. 가루 날림 적고 뭉치지 않고 손에 잘 안 묻어나고 그러면 자연스러워. 일단 이 어두운 걸로 안쪽에 두피 쪽에 해주고 얘 저는 밝은 애로 위쪽에 싹싹싹싹 컬러 맞춰주거든요. 딱 두 가지 컬러 씁니다. 요 헤어 팡팡이 마몽드가 짱입니다. 다음 제품은요 네이밍의 베이스 잇. 이걸 내가 왜 샀느냐, 어떻게 알고 샀느냐. 정원이랑 여러분들 유튜버 오눅 언니 아세요? 오눅이랑 언니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둘이 립스틱을 바르는데 이걸 바르고 다른 컬러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거 뭐예요? 하니까 정원이가 이거 진짜 좋은데? 언니 몰랐어? 해가지고 구매해서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베이스들은 막 갈라지고 커버 잘 안 되고 그냥 말만 베이스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이 베이스만 발라도 뭔가 입술이 도톰해진 느낌인데 컬러가 잘 먹어요. 이 위에 뭔가 흡수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전 항상 베이스 잇을 발라놓고 다른 립스틱을 발라요. 이거 지금 두 개째 쓰고 있습니다. 뭐 립 베이스 찾으셨던 분들한테 이 네이밍의 베이스 잇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쓰는 요거 초예요. 초 캔들 피터쉔이라는 브랜드의 캔들인데요. 볼에 캔들이 들어있고 머그컵에 들어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냥 툭 옮겨가지고 두고 이것도 컵으로 들어가지고 내 방에 뒀다가 거실에 뒀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너무너무 편리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두 마리 고양이 집사 아닙니까? 이런 향이 나는 제품들이 고양이나 강아지 그 동물들한테 안 좋아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드는 분이 강아지를 이미 키우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무해한 것들로만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바로 구매를 했죠. 우리 레옹이랑 마틸다가 있어도 마음 놓고 피게 돼요. 또 좋은 게 캔들 홈페이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겠었어요. 비 오는 날에 집에 산책하고 들어왔는데 느껴지는 이렇게 아 그런 향이겠구나가 느껴져. 그래가지고 그것도 플러스 1점을 줬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이 비터쉔의 캔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아에르
마스크인데요. 마스크를 굳이 소개해야 되나 싶었지만 인스타에 마스크를 쓰고 사진만 올리면 언니 마스크가 어디 거예요? 라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요. 디자인 때문인가? 마스크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갖고 왔어요. 쇠부리형 마스크야, 쇠부리형. 제가 왜 이걸 선호하냐면 어쨌든 저는 메이크업을 항상 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 위생 마스크라고 하나? 위생 마스크는 난 불편하던데? 막 얼굴에 막 닿고 주름 줄게 주름 펴줘야 되고 뭐하고 불편하고 메이크업 너무 다 묻어. 근데 얘는 메이크업이 안 묻어요. 얼굴에 닿는 면적이 여기밖에 없어. 이런 쇠부리형을 좋아해가지고 이걸로 막 브랜드별로 다 사봤어요 처음에. 근데 어떤 거는 귀가 너무 땡기고 아프고 여기 어디는 막 꽉 끼고 어디는 막 크고 이래가지고 다 실패하고 이 아이를 마스크만 지금 몇 박스째 사고 있어요. 쿠팡으로 이게 몇 박스에 로켓 배송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정말 최고. 믿음이 한 여성분들 쓰면 될 것 같아. 라지 써봤더니 너무 커. 아이를 마스크 진짜 진짜 얘는 강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인데요. 레그 릴렉서예요. 제가 다리가 잘 붓고 종아리가 많이 뭉쳐요. 그래가지고 종아리를 맨날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저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레그 릴렉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 다 제 방에 둘 수가 없는 막 컬러풀하고 약간 더 제 취향과 거리가 먼 운동기구 같은 그런 느낌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사고 싶었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어떤 인플루언서 분께서 공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우드로 바디 릴렉서가 세련인 거예요. 집에 둬도 괜찮아. 안 부끄러워. 그리고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높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4단계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방 들어가자마자 벽 쪽에 이걸 두고서 벽 잡고 다리를 맨날 이렇게 늘리죠. 그럼 종아리 엄청 엄청 시원해요. 이 차이란 브랜드가 감성 있는 운동 보조기구 막 이런 것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저처럼 효과도 중요하지만 집에 둘 때 좀 부끄럽다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바디 릴렉서 추천드려요. 여기 발 닿아서 꼬질꼬질해진 건 어떻게 없애야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데일리 하늘에 맹세하고 매일매일 쓰는 제품들 엄선해서 너무너무 많이 쓴 제품들만 소개해드렸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또 지갑 얇아지는 거 아니신지 또 모르겠네요. 그래도 좋은 제품 사는 건 또 이득이니까. 오늘 저의 찐템 소개 영상에는 코스알엑스의 원스텝 패드랑 달바의 그라인딩 팩트만 광고고요. 다른 제품들은 광고가 아닙니다. 달바 팩트랑 이 원스텝 패드도 제가 6개월에서 1년을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린 제품이니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띠디. The stories I've been told, they never seem to be mine.